안녕하십니까? 자, 입학고시 기출문제 보고 있죠? 자, 이번엔 3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3문은 쉬운 듯 어려운 듯, 특히 이제 인지공동체 부분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기후변화로 물어봤네요. 기후변화, 기후위기, 온실가스 문제, 여기서 기후변화로 갑시다. 초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걸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인지공동체? 인식공동체로 표현했네요? 그럼 우리도 답안지는 인식공동체라고 표기해주면 돼요. 갑자기 ET에 나왔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 책에도 있어요. 책에 있고, 한 번쯤은 정독해주세요라고 그냥 설명하진 않고 넘어갔는데, 요게 튀어나왔네요? 자,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 성격이죠. 공유제죠. 협력 안 보이십니다. 국제정치에서 본다면. 초극적 협력 가능성 높을까 낮을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집단형 딜레마, 공이지 비극, 게임 이론과 사회적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리 갔을 땐 무임승차가 문제가 되겠죠? 자, 소유권 문제죠? 다차원적 분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임승차에 대한 제재 유인 필요성이죠? 소유권 설정으로 갑니다. 보수구조 미래투영 제재 가능성에 따라 달라져요. 자, 처방할 때 제재나 자발적 협력 둘다 가능해요. 자, 사건과 행위자 인지 등에 따라서 행위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임승차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등등등. 근데 이걸로 물어봤네요. 근데 이걸로 쓰자니 할 말이 진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노 스트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원용해서 하든의 공이지 비극은 집단형 딜레마나 게임 이론으로 정형화되어 왔다라고 서론에 잡아주면은 둘 활용 가능해요. 근데 예로 쓰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이 둘을 묶어서 쓰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갔을 때 기울어짐은 있죠. 근데 작동이 안 될까요?에 대해서 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교토정서 파리규약 나왔죠. 제재, 유인, 시장성 메커니즘 등등등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거는 합의가 꼭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인센티브 준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합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소유권 이야기가 없어요. 시장성 메커니즘은 가격 체제입니다. 주의하세요. 소유권이라 가격, 탄소가스 배출할 때 가격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소유권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생각한다면 소유권 이야기는 없잖아요, 지금. 따라서 공이 비극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갔고요. 98년 교토정서 나왔고요. 구성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 그 다음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비협조적인 선택,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2015년도 파리규약이 일단 출범합니다. 이를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되죠. 그럼 이 이야기를 공유지 비극으로 좁게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둘을 묶어서 잡고 가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 기후 문제는 공유제라는 온실가스 속성과는 됩니다. 따라서 합리기에는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로라는 걸로 인식해요. 무한대 소비를 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본질이다. 근데 이야기를 하딘으로 쓰면 X가 돼버려요. 그래서 서론에 미리 밑밥 깔아야 돼요. 공유제는 성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딘이 논문 발표한 이후 죄수 딜레마 게임이나 집단 딜레마로 정형됐다. 요 표현이 안 들리는데 오스럼의 책을 보면 이 설명 다음에 예 설명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나라고 잡아주시고 서로 이걸 써주면 법문 분석에서 하딘 논리에 그치지 않고 올슨까지 확장하겠다는 거네라는 걸 암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자 합리적 행위자를 가정합니다. 그런데 신자유 제도주의, 게임 이론 등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영향 미쳐요. 이건 활용 안할 겁니다. 활용 안할 겁니다. 그 다음,
이런 얘기가 있죠. IPCC 보고서, 이게 국제협력 제도화를 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구성질의 성찰 입장인 거 관련되는데요. 이게 다음번 설문 2에 속하는 인지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And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시다반에 써 드렸는데요. 앞엔 세 가지, 세 가지 모두 어디 갔나? 세 가지 모두 자, 홉스의 세계관에 출발해요. 이 말은 뭘까요? 자연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다르다라는 걸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국내 정치는 국제 정치든 홉스적 세계관을 가정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의 국제 정치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표현을 굳이 잡아줄 필요가 없고 그냥 짧게만 언급하는 거로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자, 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정책 네트워크, 행정학 공부할 때 정책 네트워크 중에 정책 공동체가 있어요. 정책 공동체 특징이 바로 인지 공동체입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야기인데, 생각할 수 없었다면. 자,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자, 오스럼의 공유지배율 과 공동체 논의가 있어요. 제 책에도 설명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이 공동체는 일단 지역 공동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동체는 상당 기간 동안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단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것도 제3자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호혜성 규범이 나올 수 있고요. 사회자본이 함양됩니다. 그래서 공유재 관리에 효과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려요. 근데 이거는 인지 공동체죠. 동일한 규범을 가지고 있는 사역지도의 규범적 동용화도 인지 공동체의 논의랑 좀 닮아 있긴 해요.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정책 공동체는 뭐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 교환되고 공유된 장을 말합니다. 인지 공동체는 전문가들 사이에 필요한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 교환되고 공유된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스의 인지공동체를 모른다면 정책 공동체에서 인지공동체라는 걸 강사들이 시험에 안 나면 설명 안 하니까 어쨌든 그게 핵심 특징이란다면 이걸 활용해서 이 정의를 내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설명 안 들었다면 그냥 대충 만들어야지 뭐. 그러면 오스럼의 공동체 논의에다가 인지를 결합해서 가는 수밖에 없긴 하겠다. 라는 거. 근데 원래 이게 나왔으면 뭘 소환한 게 좋을까? 답안지에 쓸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기후 문제, 자, 환경 위험은 비가시적입니다. 그다음에 되돌이킬 수 없어요. 일단 문제되면. 그리고 지식 구성성, 강한 지식 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엮어서 가야 되니까 앞에 성격 규정할 때 요거를 당연히 집어내야 되겠네. 비배제성 경합성 이야기 해봤자 얘랑 연결이 안 되거든요. 왜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뽑아내시면 돼요. 우리는 울리백의 위험사회 논리를 원형해서 본다면, 자, 탈군주사 위험은 전계급적 보편성, 전지구적 보편성, and 방금 말했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9 위기, COVID-19를 보면요. 딱 보여줬던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 면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C19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학자들 처음엔 막 혼란스럽습니다. 왜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기후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과학계에서 규명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일단 원형에서 잡으면 일단 이쪽에 쓸 말은 많아지겠네요. 이걸 깔아놓고서 볼 겁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위험은 비가시적입니다.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거니까. 이때 지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커진다는 말은 이들은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정부 소속 연구기관에서 자,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긍정적으로만 쓰시면 행정학 다반이 돼 버리고요. 자,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할까 말까 나중에 결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쓸 말이 많아질 거다. 자, 그러면 서로는 기본화 현실이죠. 그리고 UNFCCC가 출범하고요. 이 하에서 교토정서 발의기별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버트 그러나 요게 들어가야죠. 촉점력이 잘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에 대해서 공유지비 그러니까 하드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놔야겠죠? 자, 요거로 정의되었다. 이는 국가 간 협력의 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이유를 보여주는 거다. 라고 잡아주시고, 자, 설문 2에 관한 부분을 여기다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여기서 안 넣고 소개열 쪽에 넣었어요. 일문 소개열 쪽에. 자, 공유지비극, 그 다음에 현실, 그 다음에 이걸 포섭이죠?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국제 노력 관계 잡아주겠죠? 길게 쓰지 마시고, 이거 빼도 상관없어요. 요것 때문에 일부러 넣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몬트리올 정서가 출범했고, IPCC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요걸 미리 깔았어요. 얘는 이거 따라서. 자, 하드니까 사적 소유권 문제를 언급해야 되겠죠? 과잉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왜? 지금 기후는 유동적 자산이에요. 소유권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행위자 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게임으로 운영한다면 쓸 말이 많아지는데 일단 빼고, 여기서는 다른 논점이 있으니까 빼고. 제재유인의 한계입니다. 행위자 우도한 무관한 사건과 행위자 인지 변화가 중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특히 미국 같은 국가가 말을 안 들어 처먹었을 때 국제제도의 기능이, 제재가 통용될까? 제재가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라는 문제죠. 자, 미리 잡아들였던 홉석 세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걸 부각시킬 필요는 없어요.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가 안 된다? 제재 합의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제재하죠. 그죠? 제재가 없는 거 아니죠. 강대국, 힘의 놀이 떠난 제재도 가능해요. 따라서 굳이 부각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요 정도 언급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 자, 그럼 인식 공동체입니다. 아,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어떡하죠? 요걸로 다음 질문과 연결시켰어요. 얘가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한 정책 공동체, 인지 공동체에서 대중의 인지 변화를 가져온다면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하세 인지 공동체 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소개를 놓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눌까 하다가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눴어요. 자, 개념과 특징 잡아야겠죠? 하스는 지중해 초국제 협력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IPCC가 이게 딱 어울리니까 공통인식 기초에 형성된 공동 규범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특징. 뭐 소개된 글들의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린 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 공동체 특징을 이렇게 하나 추가했고. 그다음 지식이 왜 중요한지. 이런 역할을 하는 3차원적 권력과도 연관되겠죠. 그다음에 인지공동체는요, 비공식 네트워크예요. IPCC도 비공식 네트워크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국제기구 같은 권한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보고서 발간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도움될까요? 라는 거죠. 기후레짐. 어때 구성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요구되는 건데요. 이로부터 지식에 기반한 인지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 요걸 집어넣어서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다면 결론. 트럼프는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 하고 있죠. 포스트루스 현상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시사점과 한계, 권력의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민주 통제가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전문가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뭐 AI에 대해서 우리나라 담론 어떻게 됩니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엄청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예 그런 담론 자체가 한국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자, 몇몇 전문가 이야기했지만 귀뜸으로는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론에 언급하는 걸로 충분하겠다. 이번 시험은 쉽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상대 평가니까 산문 같은 경우 공동체라는 표현으로부터 또 인지공동체라는 그 단어로부터 여러분이 정책공동체라는 걸알수 있었다면 또 지식이 갖는 중요성, 윤리백의 위험사에 대한 논의를 저는 이제 꼭 정독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쓸모없어서 그걸로 채우세요라고 했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쓸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냥 찍어서 공부하지 마시고 맥락과 논리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 목차 구성 연습하세요. 바로 목차 잡지 말고 논리 구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논리를 잡고 그러면 설문 1과 설문 2 어떻게 연결되지? 그럼 서론 뭘 넣고 결론 뭘 넣을까? 이렇게 결정하셔야지 고득점 가능해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